안녕하십니까. 예보관 허택산입니다. 현재 중북부 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으나 충청 이남 지방은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또한 충청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으며 그 밖의 지역에도 방무가 낀 곳이 많습니다. 오늘은 상해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겠으나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지나는 약한 기압골 영향을 받겠으므로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으나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오전까지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은 서해상에서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위치한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따라서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점차 구름 많아지겠고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으며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낮부터 산발적으로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남해안에는 밤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내일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는 모레 오전에 남부지방으로 확대된 후 오후에 점차 그치겠으나 강수량은 많지 않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아침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과 내일 해상에도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